게으름을 이겨내고 운동을 가고 싶으면 이거를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종빈입니다. 오늘 갑자기 어떻게 하면 운동을 꾸준히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영상을 갑자기 찍고 싶었어요. 제가 지금 한 2년 정도는 그래도 주 4회씩 꾸준히 다녔거든요. 근데 저도 되게 게을러요. 막 가기 싫고 합리화하게 되고. 근데 이거 하나를 알고 나서부터 제가 운동을 정말 꾸준히 가게 됐어요. 여러분이 게으름을 이겨내고 운동을 가고 싶으면 이거를 잊지 마세요. 하루하루 내가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는 것은 확률이에요. 오늘 내가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당연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개념 안에서 우리가 확률을 높여야 운동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고 하잖아요. 운동을 하는 것이 힘들고 귀찮고 그리고 운동을 하기까지의 과정이 번거로울수록 우리는 오늘 운동을 할 확률이 낮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은 무언가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 내가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 그 동기의 간절함의 정도가 바로 내가 운동을 할 확률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그 운동을 가야겠다라는 동기가 처음 딱 생겼을 때 있죠. 아, 내 필요성을 느꼈을 때 그때는 운동을 갈 확률이 20%가 아니라 한 80% 돼요. 아 내가 진짜 해야지.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근데 그게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이 지나면 그 마음이 점점 무뎌지잖아요. 그 확률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확률을 높여야 되고 그 높아진 확률이 낮아지지 않도록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딱 두 가지면 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운동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든 그 동기가 부여된 그 순간 나한테 동기를 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뭔가 몸매 좋은 사람들을 봤을 때 자극을 받아. 아니면 내가 뭔가 옷을 입었는데 안 예뻐. 난 그거에 자극을 받아. 이런 게 다 동기가 되겠죠? 사람마다 달라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동기를 받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동기를 주는 것들을 계속 우연치 않게 마주칠 만한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몸매 좋은 남자 아니면 여자 그런 사람들을 보면 와 저 사람 몸이 진짜 좋다. 나라고 못할 건 뭐야? 나도 할 수 있지. 이러면서 뭔가 나도 해야겠다 이런 자극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처음 한 거는 인스타그램에서 그런 사람들의 계정을 되게 많이 팔로우했어요. 그러니까 피드를 내릴 때마다 그 사람들의 멋있는 뭔가 모습들 보고 싶지 않아도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때그때 계속 자극이 새롭게 오는 거예요. 동기가.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너무 피곤해요. 솔직히 맨날 그래요. 아 오늘 진짜 운동 가기 싫다. 그러다가 중간중간 쉬는 시간 핸드폰 보고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의 피드를 또 보게 돼요. 그러면 아 가야겠다 다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귀찮아졌다가 가야겠다. 귀찮아졌다 가야겠다. 이 확률이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면 제가 퇴근을 하고 운동을 하러 갈 확률이 높겠죠. 안 갈 수도 있어요. 확률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거는 그 확률을 내가 얼만큼 높게 유지를 해놨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동기를 주는 그 환경을 뭔가 주변에 이렇게 계속 깔아두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설득할 때 너가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 아니면 너가 이 상품을 사야 되는 이유 이거를 온갖 이유를 계속 들면서 설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실제로 하거나 그 제품을 살 확률을 높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설득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운동을 갈 확률을 높여라. 그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동기부여되는 순간이 언젠지를 찾고 그 순간들을 내가 계속 무의식 중에 맞이할 수 있게 내 주변 환경을 만들어라. 그러면은 운동을 가야겠다는 텐션이 좀 더 높은 상태로 항상 유지가 되어 있을 거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평소보다 운동을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헬스장을 가까운 곳에 잡으라는 것도 같은 이유죠. 갈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뭐 여튼 그렇습니다.